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드디어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각 래퍼들 간의 1대1 배틀이 있는 미션으로 들어왔습니다. 팀 와위의 래퍼들부터 이제 먼저 퍼포밍을 하더라고요. 예,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가장 조회수가 높고 핫한 반응이 있는 퍼포먼스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JB7, JB라는 래퍼와 랑 LD라는 래퍼의 1대1 배틀입니다. 그들이 함께 뭉쳐서 경연한 곡의 제목이 바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란 뜻이더라고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아무리 1대1 배틀이라지만 마치 이 TV쇼는 그들이 모두 다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주는 게 저는 보기가 좋았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한국의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래퍼들끼리 1대1 배틀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곡을 하나를 놓고 각 래퍼들의 벌스를 얹어서 이제 하나의 곡을 완성시키면서 퍼포밍을 하는 걸 보고 누구의 랩이 더 잘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죠. 근데 약간 그때의 그 TV쇼의 1대1 배틀의 분위기는 서로 협업해서 협동심을 보여줘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주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은연중에는 약간 서로의 약간 경쟁적인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협동심도 보이면서 약간 개인주의적인 이제 미션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승자와 패자와 그런 걸 상관이 없이 정식 무대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퍼포밍을 하는 게 좋은 기획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합격하는 래퍼와 탈락하는 래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약간 빛나게 해주는 무대를 꾸민다는 거 그런 점이 저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마치 이 퍼포먼스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완성된 깔끔한 무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또 많은 스킵과 커팅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 비트가 너무 좋아. 누가 만들었지 이건? 이게 비트가 되게 올드스쿨적인 바이브가 있고 약간 무대 뒤에 뭐 이제 그래피티 같은 느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좀 기대가 많이 됐었어요. 올드스쿨 힙합의 분위기를 많이 이들이 가져오려고 하는구나. 예. 아. 근데 그게 중요해. 진짜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나눠지겠지만 어찌됐든 두 명이 빛나 보이려면은 협업했을 때 굉장히 둘이 서로의 멋진 콤비네이션을 보여주는 공연이어야 두 사람 모두 다 빛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되게 연습이 많이 된 것 같아. 되게 안정적이에요. 긴장하지를 않아.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여기 나오는 래퍼들 자체들이 다 긴장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사 실수라도 할 텐데 안 하네. 심지어 뒤에 댄서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동선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무대를 한다는 게 진짜 놀랐고 이 미션에도 굉장히 좀 코치들이나 이 TV쇼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쓴다는 게 느껴져요. 이거 옛날 누구라고 얘기하겠지? 약간 그거 있죠? 크리스 크로스 같아요. 크리스 크로스의 점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재기발랄한 느낌 있죠? 네, 프레쉬한 거. 워우 워우 워우.
되게 둘이 콤비네이션이 너무 보기가 좋아. 이거 이들 완전 크리스 크로스야. 크리스 크로스라니까 진짜. 그 We are hip hop West Side, North Side, 뭐 South Side, East Side 얘기하는 게 되게 이것도 올드 스쿨이야.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신 게 막 있더라고요. 뭐 이 래퍼는 뭐 북부 지방에서 온 래퍼다. 이 래퍼는 뭐 남부 지방에서 온 래퍼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이런 베트남 래퍼들도 이 출신 지역에 따라 어떤 스타일이나 뭐 바이브나 이런 게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제 이 지금 훅 같은 경우는 이제 보는 모든 베트남 래퍼들이 약간 다 하나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약간 이런 좀 화합의 느낌을 좀 표현하는 훅 파트지 않나 싶어요. 근데 훅 파트를 짜는 스타일이 진짜 올드스쿨이네. 와, 저거 베트남어로 랩을 들어도 랩하는 플로우 스타일이 어떻게 옛날 한국 힙합 느낌과도 이렇게 잘 맞닿아 있는지 모르겠어. 힙합 인사이드. 아니 여기 댄서들이랑 래퍼들이 무슨 이런 아웃핏이나 느낌이 만화의 캐릭터들 같아. 오, 잘 봤습니다. 되게 신선한 공연을 했어요. 정말 신선해요. 제가 앞서 몇 번 얘기했듯이 진짜 그 옛날 크리스 크로스 같아. 결국 여기에 최종 승자가 랑 LD가 이제 최종 승자가 되었죠. 사실 저는 이 공연은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뭔가 화합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이들의 사실 랩 퍼포먼스에 대한 외국인으로서 받은 느낌은 뭐 누가 더 돋보이고 누가 더 못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둘 다 비슷한 느낌이었고 둘 다 이 퍼포먼스를 굉장히 좀 빛나게 하려고 둘 다 열심히 되게 극대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올패스를 받지 않은 래퍼들도 이런 느낌의 공연을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더 올패스를 받은 래퍼들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쇼미더머니도 마찬가지였어. 올패스를 받지 않은 래퍼가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실력이 급성장해서 주목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예전에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런 래퍼들이 또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또 스포트라이트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아웃.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